미로봇 화염방사 입에서 발동! 와! 와! 할머니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할머니 믿지 않았던 손자의 죽음.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 아, 왜 이러세요? 아예 미쳤나봐! 벌써 여기에 갇힌 지 7일째. 여기는 우리 친할머니네 집이다. 아, 설날 때부터 와가지고 여길 벌써 못 나간 지 7일째야. 저 CCTV로 우리 감시하고 있다고. 아야, 애들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긴 미쳤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안 되잖아. 안 돼.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계실 거라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아이, 미안해. 아, 우리 할머니가 분명 1년 전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이, 수건아. 수건아, 도대체 너 왜 머리털이 빠진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머리털이 뜯긴 거니? 진짜. 어, 그나저나 너 불쌍한 수건이. 그나저나 어디 있어? 어? 어이, 태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나가지 못할 거야. 나 여기서 너 혼자 즐겁게 춤을 추면 어떡해? 그래 보였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할머니 올 시간이야. 빨리. 눈물 죽으래. 애기들 잘 있었니? 할머니, 벌써 설날 때부터 제 친구들이랑 여기서 못 나간 지 벌써 7일이 됐어요. 이제 저희 집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 우리 애기들, 할미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얼마나 좋니? 이 할미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 과일도 먹어라, 과일도. 맛나 주는구만. 얘들아, 할머니가 과일을 가지고 오셨어. 야, 먹어. 그러면 이제 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근데 많이 먹죠.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 콜라도 주고. 그래, 여기서 살자. 그래 이 할미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니? 어머, 얼굴이 아니네. 아야, 아, 할머니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저희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괜찮단다. 이 할미가 다 돈을 써뒀어요. 아니, 난 할머니 싫다고요. 아이, 할미가 싫어? 안 돼. 할미가 해주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더 맛있는 걸 가져올게. 기다리렴. 방금 할머니 입을 봤는데 들렸어. 네가 뭐라고 하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어. 위험하게 말이야. 얘들아,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갇혀있는 거잖아. 어쩔 거야. 내가 저번에 화장실 가려고 나갔는데 할머니가 우리 조카 한 명을 죽이는 걸 봤어. 어디? 우리 할머니는 미친 게 분명해. 빨리 여기 도망가자.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10일 동안 못 나갔는데 어떻게 도망가? 아니, 이럴 수가. 내 손 안에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아니, 이건 감옥 열쇠? 아니? 빠밤. 진작 줬어야지. 아니, 일주일 동안 왜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럼 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지금 바로 정문으로 도망가는 거야. 가자, 얘들아. 가자. 조용히 나가야 돼. 조용히. 조용히 나가야 돼. 얘들아, 할머니 잡히면 끝장일지도 몰라. 뚜둔. 뭐야? 왜 도락이야? 비밀번호 걸려 있는데. 얘들아. 할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비밀번호 찾고 나가자. 어딘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우리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얘들아, 지금 나가려고. 아니에요. 이 할머니를 버리지 말려. 멈췄어야. 할머니가 우리를 잡기 전에 우리 도망가야 돼요. 발언 참. 아,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이거는 엔더 진주입니다. 이걸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어, 거미줄 맞네. 아니? 어, 여매나 봐버렸니? 뭐를 봤는데? 어, 내가 할머니 줄 알고 이 사람한테 짱돌을 찍어버렸어. 그렇구나. 일단 나 할머니 오기 전에 우리 도망갈까? 어, 할머니. 어, 여기 할아버지가 있어. 뭐니? 할아버지가 아닌데? 어, 수건이구나. 수건아. 뭐니? 수건아, 너 할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머리털이 없어진 거야? 이 할미랑 같이 광고 오지 않았나? 니 뭐니 해도 돈은 할머니. 깜짝이야. 이런데 이런 비밀 장소가 있을지 몰랐다. 여기도 있고 화장실에도 비밀 장소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비밀번호 잡고 나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어? 일단 할머니를 피해서 여러분들 도망가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아니 할머니 집에 그렇게 감옥이 많은 거야? 어, 여기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겠는데? 그쵸? 아, 뭔 소리야 이게? 우리 애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허. 그래, 그거야. 수가 이런 곳이 있었잖아. 뭐야 이건? 점프 맵? 아, 이쪽에 가는 비밀 장소가 있네요. 좋습니다.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몰라. 예. 여기 딱 구석에서만 해야 되는데. 뭐야?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 절대, 여기 절대 무적이야. 어디야? 니네 어디야? 뭐야? 어? 소리는 들리는다. 동료면 목소리가 들려. 사다리를 타. 아. 어디? 야 조심. 소리가 들린다. 뭐지? 우리 곰탱이 한번 봐줄까 해. 어, 할머니! 할머니!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 우리 똥강아지한테 이 할미의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됐구먼. 할머니! 이 할미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변신. 할미 로봇 출동. 인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왔다. 할머니가 로봇이었잖아. 할미 로봇 화염방사 입에서 발동. 와! 와! 할머니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할미는 잊지 않았던 손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오. 알겠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인간들은 이제 끝이오. 자고. 여기 꼭 나가야겠어. 저거 눈 없나 봐. 나 뒤에 있었는데 뺑기를 안 달고 다니나 봐. 야, 우리 할머니가 어? 로봇이었어. 우와. 토니 스타크였다고. 멋져. 큰일 났어. 빨리 여기 도망가자. 좋은 생각. Thinking about man. 비밀번호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좋은 비밀 장소 없냐? 없다. 아니 뭐야? 비밀번호 찾았어. 할머니 뭐? 야구방망이. 이게 비밀번호구만. 야, 너희 할머니 입에서 미사일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 뭐야? 오오. 누가 죽었어? 죽었다. 단지님이 죽었다. 난 너무 무서워. 여기에 숨어 있도록 하자.
아니야, 나는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다. 멍청한 녀석. 비분을 빨리 찾아봐. 어, 뭐야? 야, 너 어떻게 올라갔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니네 어떻게 올라갔어? 이 녀석들이? 아, 이렇게 올라갔구나. 뭐니? 너 이제 왜 다 올라왔어? 내려가. 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몰라. 아! 아! 에이, 돼지도를 치기! 나한테만이래요! 우리 손자 돼지도를 치게줘야돼! 돼지도를 치기야! 여기에 숨어있도록 합시다. 아, 벌써 단지네모가 태택이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수건인가 잡혔어. 아니, 김미아랑 나만 남았네? 자, 비밀번호를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어쩌지? 뭔 소리야 이게? 나?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 뚫고 나왔네? 안 되겠다. 최고의 변신을 보여주지. 어, 어, 어! 어! 아, 뭐야! 어! 할머니! 할머니!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 이 녀석 딱 기다리라고. 아, 이게 빨리 나가야겠어. 야구방망이 찾아야 되는데. 들어가. 왜 너한테만 그러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두 번 밀쳐서 떨궜거든. 야, 너 방망이 찾았어? 이거 비밀번호 같은데. 아이, 내가 진짜 오지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뭔데? 이 수건이 비닐봉을 다 찾았는데 죽었어. 뭐?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 날아가셨어. 야,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 할머니 가셨나 봐. 하늘 날아가셨나? 야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도 그래. 야, 할머니 저기 있어! 문 열어! 문 열어! 저기 바깥에 있어! 저기 바깥에 있어, 할머니! 야, 문 열어! 할머니! 이 할미를 놀라게? 이야,
야, 야, 너희 할머니 왜 저렇게 생겼어? 아, 로봇이야. 우리 할머니 로봇이라고 말했잖아. 야, 토니 스타크라고. 야, 엄마가 애플, 아빠가 인텔인가 봐. 우리 할머니 브랜드 삼성이야. 야, 저 정도면 램함 32기가는 되겠는걸? 이렇게 되다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여기서 평생 있을 수 없잖아. 뭔가 방법이 필요해. 그래, 둘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나 가볼까? 뭐지? 어이, 할미가 목욕하는 걸 뭉쳐봐. 이 할미가 목욕하는 걸 뭉쳐보다니 손주여, 손주를 내줘야겠어. 어디 간겨? 여기 있남? 우리 손주? 우리 손주 얼굴 좀 볼까? 뭔가 여기 있을 것 같더라. 아이, 이놈의 자식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말 잘 들을게요! 그냥 집에 여기서 살게요! 뭘 잘못했을까? 여기서 잘못, 여기서 살게요!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그래, 일로 와. 여기서. 아, 이렇게 막다니. 비면 나구먼. 할머니. 빌보는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빌보는 못 찾겠네. 야, 빌보는 찾았어? 아니? 잘 숨어 있어. 진짜 안 봐주더라. 찾았다, 찾았다. 빌보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야, 하나 더 찾았어. 몇 번이야? 왜 비닐볼로 너무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가! 안돼! 일단 도망가! 1층에 있다, 1층에 있다. 이름표 보이지? 이름표. 역겨워.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 할머니 왔다! 못 찾는다. 큰 방청이. 나 간다. 잘 숨어 있어. 나 가 있을게.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먼. 이 아래층이구만.
이 근처인데 말이오. 여긴가? 여기구먼. 오, 잘못했습니다. 일로 와요.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또 어디로 간겨? 그리고 그런 걸로 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전략은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비켜치기. 옆으로 비껴치기. 좀 한구먼 젊은이. 여지만 막다른 길이지로 자식. 까! 이 천방지 여민아, 우리 살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가. 거기서 한 칸당 뛰어. 우리 살았어. 이 녀석 이거 못하고. 이 망쳐놨어. 아, 나 비번 잡았어. 방법이 있다고. 뭘 방법이 있어? 받아라 두 배. 어, 뭐야? 오, 뭐야? 이렇게 하면 때릴 수가 있지. 이 할미한테 대들다니. 요놈 자식, 요놈 자식. 뭘 자세요? 아, 비밀번호를 못 찾겠습니다. 상자 좀 침착하게 열어야겠어요. 지금 침착하게 상자 좀 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자, 여기 안 열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아, 비밀번호 하나. 도망쳐, 여민아. 일로 와,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 밀어. 어, 저것들이. 아, 이것들 말이야. 뭐야, 태우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여배라고 이렇게. 이놈 자식이 말이야. 요가 파이에요. 큰일 났다. 야, 비밀번호 찾아와봐. 이제 비밀번호 하늘나라 갔다고 몇 번 얘기. 아니야, 있어. 어딘가 있어. 숨겨놓고 갔나봐. 안 열어보네. 없어. 제 씩씩대는 거 봐. 화났어.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너무 약 올렸어. 아, 이거 1번에 2번. 3번에 6번인데? 1번, 2번, 3번에 6번? 그럼 내가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게. 2, 3, 6, 7. 2, 3, 6, 7?
2367. 아니야? 아니야. 상자를 찾아야 돼요. 상자를. 이거 아니고 여기 안 본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아니고 여기 위에 다 찾아봤죠? 그러면은 저 위라는 건데 미치겠지. 거야 멍청아. 어차피 상자가 또 있을까? 어딘가에? 나 아무리 찾아도 상자가 나 본 적이 없는데. 상자 이런 데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없다. 어, 비밀번호 없다. 우리 어머니가 뭐 하고 있을까? 어, 뭐 하고 있을까? 어? 어제 할미 손에게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싫나? 응? 정면 돌파다.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아, 큰일 났다. 일로와, 일로와. 아, 잡아보시지. 왜 전부 못하는 거지? 아. 왜 못 오는 거지? 우리 여인 좀 죽어라 이제. 야야. 죽어라 좀. 죽어. 아 죽어. 할머니 셔동이 안 죽어요? 아 제발 좀 죽어. 좀 죽어라. 이제 죽어봐. 죽여보세요 이제. 죽어. 흠흠흠흠. 여기는 구해줄게. 할머니 귀여워요. 귀여워 가와이. 할머니 귀여워요. 내가 날 좋아할 거야. 아 비번호 뭔지 알아? 몰라. 아 못 찾겠어. 상자를 다 찾아본 거 같아. 나머지 두 개는 걔가 천국으로 갖고 갔다니까. 아 그래? 저를 잡으려면 백만 년은 걸릴 걸요. 잡아보시죠. 죽인다. 아 죽인다. 아! 잡아보시죠. 야구르띠. 잡아보시지. 뭐야? 아, 꺼졌어. 비번호 2땡 4 6땡. 아 2땡 6땡. 2765 온 것 같아. 나머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직접 찾아놨었지. 어딘가 있겠지? 꼭 탈출해. 날 믿어.
눈이 없나? 아 죽었다 쟤 진짜 나 죽일라고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떨어지시지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다 어쩔 건데 진짜 화났다 더러운 거 봐라 무시고 있어 옆으로 안 되지롱 여기다 안 되지롱 안 되지롱 평생 때려봐라 아 죽었다 이번에 아 죽었다. 아 나머지 비번.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판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번에는 김리아가 할머니. 예죠. 얘들아 할머니가 이상해. 얘네 할머니 왜 저래? 아유 우리 할머니. 이거 할머니 아니지? 이거 할머니 정 로봇 청소기야. 기가진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인간 청소를 할 건가 봐. 얘들아 어쨌든 할머니가 나가면은 몰래 탈출하자. 좋았어 탈출한다. 탈출하자. 10초 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진짜 잘 숨을 거야. 나 이번에 인형만 따라다닐 거야. 원래 주인공 옆에 있으면 버프 받아서 안 죽더라. 그래? 아, 할머니 야, 비번 하나 찾았어. 좋아. 오케이. 할머니만 따라다녀야지. 내려가자.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더라고. 이걸 몰랐다니.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몰랐는데. 어, 야, 비번 또 찾았어. 비번 또 찾았어. 오케이. 이제 숨자. 아! 야, 큰일 났다! 아! 나 버프 안 풀렸어! 아, 안 돼! 진짜 나 죽일 것 같다. 야, 와. 못 잡지롱. 야, 나를 배신하면 어떡해?
야, 한진이 안 봐줘, 안 봐줘. 애들 안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빨리 올라, 어디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점프하면 돼, 점프하면. 아, 이거 부시면 안 되지. 부시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딜 부실라고? 이거 우리도 다 안 돼.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안 봐줘, 안 봐줘, 진짜 안 봐줘. 죽여봐, 죽여봐. 나는 마지막이야. 난 마지막이야. 야, 빨리 올라와. 이거 왜 못 올라와? 아, 왜 못 올라와? 너 스마트 무빙 안 뺐어, 또? 너 스마트 무빙 안 뺐지? 아. 얘 못 올라와. 오,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어? 얘들아 뭐해, 도망가 그냥. 안 좋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올 때쯤에 톡쳐. 올 때쯤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못 부셔. 못 부셔. 못 부셔. 못 부신다고. 반칙이야. 오지 마. 기지방어다. 기방, 기방. 오지 마. 배신일! 이 외기의 법칙 녀석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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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호짜, 호짜, 호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죽었다, 죽었다! 달라. 남았네. 죽었어? 뭐해? 아니야, 총으로 쏴야 돼, 총으로 쏴야 돼. 아니, 검을 왜 이렇게 빨리 휘둘러? 총으로 해도 총으로 싸움이 안 돼? 아, 총이 없다고. 죽어, 죽어. 아, 진짜 죽네. 좀 죽어라. 치열해. 도망간다. 지옥까지 따라. 뭐하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레니에서 그레니 저택에서 이렇게 탈출하면은 쭉 보여드릴게요. 원래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비밀번호 찾아서 탈출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쭉 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끝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먹고 그레니를 물리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탈출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네, 그레니의 저택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